선생님, 왜 돈은 A가 아니라 C예요? 왜 A는 라인 건가요? 그건 피아노의 가장 아래 음이 라이기 때문이야. 아... 근데요, 피아노의 가장 아래 음이 라가 된 건 3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도는 C였는걸요? 사실은 오케스트라가 라로 튜닝하기 때문이야. 아... 근데 오케스트라가 생긴 것도 끽해야 400년이잖아요. 사실은 임시표를 쓰지 않은 유일한 단조가 가단조 Am이기 때문이지. 아... 근데 단조가 생긴 것도 겨우 400년 됐는걸요? 오늘 체르니 다쳤니? 도레미파솔라시도 음 이름은 시작점이 없이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음계가 도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조표를 사용하지 않고 흰 건반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조의 음계가 도부터 시작하는 다장조 C메이저이기 때문입니다. 도가 아닌 다른 음을 기준으로 장조의 음계를 만들면 반드시 검은 건반, 즉 임시표가 포함된 음을 사용해야만 하죠. 이것만 본다면 도는 숫자로 치면 1, 알파벳으로 치면 A 같은 존재로 보이는데요. 왜 도는 가가 아니라 다가 되었고 A가 아닌 C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몇 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조가 먼저 존재했고 그 후에 사람들이 도레미라는 이름을 붙였으니 알파벳도 순서대로 ABC가 붙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생각은 사건의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전제입니다. 장조와 단조라는 체계가 등장한 것은 약 1600년부터인데요. 도레미파솔라시는 그보다 훨씬 전인 1000년경 이탈리아의 수도사 귀도 다레조가 만든 명칭입니다. 즉, 도레미라는 명칭은 애초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후에 장조와 단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임시표를 사용하지 않는 장조의 음계가 도로 시작하는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임시표가 없는 장조가 도부터 시작하는 게 우연인 건 알겠는데 왜 하필 라가 A일까요? 귀도가 도레미를 만들기 훨씬 전부터 음들은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알파벳으로 말이죠.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라가 A인 이유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 중 하나는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에서 음악을 체계화하기 위한 이론가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음악에 쓰이는 음들을 모아 대완전체계라는 형태로 정리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후세의 사람들은 이 대완전체계의 음들에 저음에서 고음으로 순서대로 알파벳을 부여하는데 이때 최저음이 바로 라였기 때문에 라는 가장 첫 번째 순으로 A라는 알파벳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도가 A일 이유는 없어도 왜 하필 도는 C가 된 걸까요? 그것은 도의 위치가 애초에 C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라는 명칭은 웃광 라시스라는 찬송가에서 유래했는데요. 귀도는 어느 날 이 찬송가의 첫 소절에 해당하는 음들이 C부터 A까지 한 음씩 차례로 상승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에 영감을 받은 귀도는 첫 소절에 해당하는 음들의 가사인 읏 레미파솔라를 가져와 그의 새로운 음악 교육법에 사용할 새로운 음 이름을 만드는데요. 즉, 이 찬송가에서 C에 해당하는 가사가 우연히 도였기 때문에 C는 도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도는 원래 읏이었지만 읏은 발음의 어려움 때문에 도로 대체되었고 C는 원래 없었지만 쌍떼 요한의 앞글자를 따 뒤늦게 개 이름에 합류하죠. 이렇듯 개 이름과 알파벳 명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했고 우리는 이 기존에 쓰고 있는 명칭들을 새롭게 생겨난 장조라는 체계에 적용하다 보니 흰 건반으로 된 장조의 첫 음이 우연히 도, C가 된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것을 예고드리며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